왜요? 애용이, 현진이, 멤버들이 거절하고 싶은 치명적인 습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음껏 적어주시고요. 여러 개 적어도 돼요? 여러 개 적어도 돼요. 하나만 적어, 부끄러우니까. 많이 적힐 수 있고, 자, 우리 현진이는 과거의 시간 한번 돌아볼게요. 인디언다. 3단계는 못해. 인디언다. 보려다가 거기서 타이밍 놓쳤는데 거기서 본 거라고. 그게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말이야. 뭔 말이야? 말이 길어. 야, 말이 길어. 길어. 내가 봤을 때 넌 진실의 눈빛이야 지금. 그래. 눈빛이야. 너, 야, 너 패스. 정말 우빈만을 위한 노래인 거죠. 안 들려. 아, 왜 이래요? 얘는 항상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다 말해요. 말을 안 해요, 얘는. 카메라에. 말 안 해도 알잖아. 아, 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희 아비데어 잘할 수 있죠? 네!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아비데어! 아비데어, 내가 아비데어 하면 파이팅 하는 거 알았어. 아비데어! 파이팅! 네, 이제 개인기는 강아지 소리인데요. 진짜 강아지랑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가볼까요? 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기쁠 때. 두 번째, 경계할 때. 세 번째, 아플 때. 옛날에 그 시골개랑 이제 막 서울개 흉내내는 게 많았거든. 그것도 네. 가능할까요? 시골개는 약간 우렁찬 약간 힘이 좀. 서울개는 약간 시추 많이 키우시죠? 그쵸, 말티즈나 뭐 약간 그쵸. 얄미운 소리. 강남 스타일. 야. 오디오 광고니까. 네. 귀걸이 광고 찍을 거예요, 나중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뢰입니다. 역사상 아, 이거를 소유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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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오기만 기다리면서 아주 꿋꿋이 버텼습니다. 아~ 그냥 우리 공부하면서 기다렸어요. 아~ 네. 아, 엄청... 네, 안녕하세요. 희지입니다. 저는 겨울엔 역시 얼죽아죠. 얼죽아 한잔 추가요. 얼죽아. 현진씨! 네. 오마이갓 김치! 굿모닝 글로리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촉치면 더 잘 들려나요? 네? 아무 말 대잔치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진씨 감사드리고 네, 얼주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예. 예. 맞습니까?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몇, 네. 몇 분이신가요? 아, 한 6개 주세요. 아, 3개요. 네. 아, 여기서 유자티. 유자티. 네, 그리고 유자. 처음에 아 하나 주셨고 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 이달소가 이렇게 또 아, 야 오토바이를 타고 어 아 탈 수 있죠. 인트로 괜찮다. 인트로 박효신 군의 앨범 차트 3위. 박효신 앨범 차트 47위. 앨범 판매량 차트 14위까지. 그리고 이달소 11월에 생일자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따봉. 제가 만들었어요. 네, 이 떡볶이를 한 박스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매니저 매니저는 기립박수 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어, 아, 벌써 퇴근하는 거예요? 아, 매워.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아니 오늘 유채라 사랑 제가 엔딩이죠? 대박, 엔딩 요정이라니. 그러면 이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유채라 사랑 엔딩 스파파. 제 목소리를 많이 널리 알려서 그 많은 분들께 제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서로 이제 응원도 하고 서로 이제 힘이 되어 가면서 네, 오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솔직한 인터뷰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 김현진은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솔직하고 여러분들의 애용이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항상 지켜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